최신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1 지난 82년 데뷔한 케니지는 기악 연주가로는 사상 최대인 8천만 장의 음반 판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프라노 조수미와 안드레아 보첼리, 휘트니 휴스턴 등 세계적 음악가들의 음반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And thank you everybody for your support. We love coming to Korea. 보다 더 심각한 오늘 하루 더 상하게 오늘 좋은 날 투. 네. 안녕하세요. 6월 5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승환의 좋은 날 투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배텐의 전속 엔딩곡이죠. 연주자 케니지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제 배국가로 불리고 있는 조정식 아나운서, 우리 후배가 부른 노래 다음으로 배텐의 노출이 많이 되는 곡을 연주한 분인데, 2부에 뭐 시간이 애매할 때마다 저희가 엔딩곡을 깔아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요. 케니지 우리 형님에게 우리의 저작권료를 많이 지불하고 있어요. 조정식은 못 받고 있죠. 정식 근무기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6월 5일, 5일이 생일인데 56년생이시니까 올해로 환갑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형님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형님이로 하죠. 하여튼 케니지와 환갑을 맞은 동갑 친구들이 손석희 선배님, 유동근 씨, 혜은이 씨. 네,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이 손석희 선배랑 케니지 형님은 유독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엔딩 연주곡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라이브도 엔딩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요일은 베텐에서 갓태진으로 불리는 분이죠. 윤태진 씨와 함께 한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부는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해드리는 아재 판독기 코너로 추억여행을 떠나보고요. 2부는 한 주간에 이슈가 됐던 기사와 그에 딸린 댓글을 소개하는 베스트 댓글 배댓 이어갑니다. 일요일도 녹음 과정은 생녹방으로 듣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케니지 요즘도 머리 뽀글뽀글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포카리 스웨트, 교촌치킨,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레미안, 김진표 썬팅필름 넥스가드, 쉐보레, KB캐피탈, 이브자리, 노랑풍선, 롯데렌터카, 동원F&B, 난민구.com과 함께합니다. 오, 발성이 안 되네. 큰일 났다. 그래요. 이브자리. 요즘 잘 나가는? 5월 2일 뭐 이런 거 나오겠는데? 5월 2일 이거 딱 나올 목소리인데.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빵이 뭔지 아세요? 마이크가 안 들어오지? 마이크가 왜 안 들어오지? 아니에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마이크 한 번만. 아, 아. 세상에서, 세상에서. 된다. 세상에서. 다시 한 번만. 네. 오케이, 그럴게요.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재 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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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자 후배들의 유치한 애교에도 심쿵심쿵하는 아재분들 오늘도 함께하세요. 아재! 판독기! 일요일 함께하는 게스트입니다. 요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살림도 잘하는 준비된 신부감, 준비된 여친 윤태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여친 신부감 이쪽으로 진행되는 건 잘 되고 계신가요?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런, 6월인데. 네. 이제 더워져서 윤태진 씨와 맞는 그런 분들은 또 더워서 아재들은 이게 연애하기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아재 쪽은 안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곡성남 어떻게 됐어요?
곡성남이요? 네, 3주째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저는 사실 궁금 까먹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네요. 우리 곡성남은 네네.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런 뭐야? 엄청 뭔가 준비된 엄청 외마디 이렇게 준비된 멘트 같은 아니에요. 우리 막내 작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네 그때도 여자친구가 네 뭐예요? 이용당한 겁니까? 이용당한 게 아니라 그때도 정말 잘하고 싶어 하던 그 썸녀를 상담하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네. 썸녀를 상담하는데 왜 거기 갔을까요? 근데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곡성남이군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제 방송을 듣고 네. 진짜 그 썸녀와 아주 폭풍 진도를 나가서 지금 사귀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진도를 부채질 해준 거란 말이죠? 네. 엄청 오해를 할까봐 그 곡성남이 엄청 급하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대요? 좀 잘 사귀고 있어요. 아, 돼요. 사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윤태인 씨는 그러면 큐피트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네요. 윤태인 씨는 곡성남에게 1%도 없었습니까? 네네. 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곡성을 해봤을까? 저희 3주간 우리 배텐 청취자분들 현혹시켰던 곡성남이었는데 결국 그쪽으로 갔군요. 네. 자 여러분 윤태진 씨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군이 됐어요. 자, 사격 중지. 네네. 자, 파스 분들이 정말 반겨주고 계신데, 네. 저희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봤죠. 제가 현지에서 중계하고 왔는데. 네, 저 본방사수 했어요. 누구랑 봤어요, 그거는? 혼자 봤어요, 집에서. 그래요? 네. 집에서 불 꺼놓고 방에서. 챔스남 하나 잡아내려고 했는데. 없어. 홀로 봤습니다, 여러분. 인태인 씨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든 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가요? 저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 사귄 걸로요? 네네. 사귀다와 사귀다의 아랫단계 뭐예요? 사귀다의 아랫단계? 네네. 뭐 썸인가? 썸? 썸 하면 근데 어느 정도가 사귄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가 썸이에요, 그러면? 뭐까지 같이 하면 썸입니까? 아니, 뭐 이게 아재 세대와 그 아래 세대의 차이가 뭐냐면 아재 세대에는 선이 있어요. 선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뭔가 특별한 관계인 거고 선을 안 넘으면 그냥 아무 관계는 아닌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아랫세대는 면이 있어요. 썸이라는 묘한 영역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곡성남처럼 영화를 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둘이 술을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장이랑은 좀 달라요. 아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는군요. 아니 물론 이제 선이라는 게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손 잡는 것부터 남자친구 아니에요? 손 잡는 거 스킨십부터 남자친구죠. 그럼 썸은 뭐? 썸인 관계와 어떻게 손을 잡죠? 남자친구가. 뭐 하죠? 그럼 뭐 하죠? 뭐 하죠? 그냥 썸, 밥을 썸남. 먹거나. 밥만? 아니면 뭐 연락을 굉장히 잘 주고받거나. 네. 살가운 연락을 한다거나. 저에게는? 아니,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러면 남에게 관심이 썸남이 없거나. 선물 주면? 선물 주면. 네. 받아요? 냉큼? 썸이라면? 네. 썸이라면 이제 서로 약간 감정이 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냉큼이라는 표현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냉큼은 약간 예 이렇게 받는 느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물 주고 선물을 주면 저도 받고 또 답례를 하죠. 썸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출장 갔다 와가지고 티셔츠 드렸는데 냉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단체 티입니다. 이거 똑같은 티가 가방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자, 1부 코너 윤태진 씨와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하면서 추억팔이하는 아재 판독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 사람, 이 배우 알면 아재다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요즘 아이들은 모를 법한 80, 90년대 추억의 가수를 제보받았습니다. 방송 듣는 분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리액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제보해주신 이 사람, 이 가수 알면 아재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씨, 심신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하기가 굉장히 쉽네요, 그죠? 가수 이름 그냥 대충 던지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1986년에 심신이 영화배우로 데뷔한 거 아세요? 아니요. 저는 가수 심신 씨밖에. 아, 윤태진 씨는 87년생이죠? 네, 86년에 태어나지 않았군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영화배우로 심신 씨가 먼저 데뷔하고 그러다가 90년에 가수로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대표곡은 아시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아, 제가 곡은 잘 모르고 이 트레이드 마크 그 춤은 알아요. 이렇게. 쌍권총. 딴딴딴. 권총춤이 굉장한 인기야. 이 음이 맞나요? 선글라스를 쓰고 해서 그게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아, 네. 그때 또 심신 씨가 굉장히 롱다리 가수로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아. 롱다리라는 표현이 그때 많이 나왔었죠. 네. 자, 우리 인틴 씨가 여기 계실까요? 7983 님이 박남정. 박남정. 1988년 데뷔곡 아 바람이여로 그의 최고 댄스 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왜 난 이 널 그리는 걸까? 뭐야 이 추억 속의 뮤직박스. 맞나요? 정말 그 어두운 곳에서 끄집어내는데. 맞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기억 니은 춤. 네네네. 코 근처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턱으로 하기도 하고. 그 고개로만 네. 하기도 하고. 80년대 후반에 김한선 소방차와 함께 댄스 3대 가수로 아~ 불렸던 박남정 씨죠.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 기억나요. 아, 박남정 씨는 완전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가 기억나냐면, 박남정 씨의 그 백댄서로 이준호 씨, 양현석 씨가 있지 않았나요? 아.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백댄서로 있었던 이제 과거죠. 우리 인태 씨, 음악의 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저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뜬금포 출연이라고 할까요? 제 저기 왜 나오지? 약간 이런 역할. 네. 아니 그 이 가수 알면 아재다 이걸 써먹으면 네. 그쪽에서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해볼게요. 네, 네.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도 이 아가씨 누구지? 뭐 이러다가 아 피방 알바녀구나. 아, 게임방 알바녀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분 있습니다. 아 저 그런 적 있어요. 뭐요? 제가 이제 야구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구를 좋아하는 그 남성분들, 젊은 남성 혹은 조금 나이가 있는 아저씨들, 아저씨분들이신데 이제 그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저 편의점에서 이렇게 아나랑 산책을 하고 물을 사러 들어가는데 그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이러길래 그냥 저는 아는 척 하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들이 저한테 PC방 알바로 나왔던 언니라고 그런 거야 지금. 나 아니야 나 PC방 알바 안 해 그냥 이러고서는 집에 왔던. 그렇군요. 알바들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너무 웃겼어요. 네, 인지도 확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PC방 알바로 정말 기억하고 있구나. 이게 야구가 은근히 좀 아재 스포츠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0대, 40대 중장년층 네.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물론 이제 젊은 팬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태인 씨는 아저씨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좋아요. 제 주변에도.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주변에도 많나요? 네네. 제 주변에 다 아재들이니까요. 자, 1034님이 보내신 소방차. 참여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냥 이렇게 소방차.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1987년, 윤태인 씨가 태어나는 해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 정원관, 김태형, 이상원으로 구성된 그룹이고요. 네. 대표곡이 어젯밤 이야기. 그리고, 뭐, 제일 히트한 건 그녀에게 전해주오. 그녀에게. 빰빰빰. 전해주오. 빰빰빰. 내가 사랑한다고. 오, 네. 맞죠? 맞아요. 마이크 빰빰. 그쵸, 던지고. 그쵸. 막 사람 던지고. 네. 맞죠? 네. 어떤 분이, 새벽, 새녘에 미리네님이 이걸 제보를 왜 봤냐? 그냥 배성재 혼자 원맨쇼 하면 되는 코너 아니냐? 뭐 이러셨는데, 제가, 진행은 하고 있지만 가수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네, 가수 쪽이 굉장히 약해요. 사실. 클래식을 좋아하시니까. 그거보다는, 배우 쪽은 제가 좀 보는 편인데, 가수 쪽이 제가 좀 약한 편입니다. 노래방도 좀 등한시했고요. 소방차랑 뭐 이렇게 저까지 나온 분들은 다 알아요. 초등학교 네. 때 저 기억나요. 이 소방차 퍼포먼스가 엄청 그럼요. 유행했던. 이게 굉장히 고난도 퍼포먼스예요. 네. 지금도 따라하기 쉽지가 않고 이거 공중제비 돌다가 머리 깨진 친구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보통 안전한 데에서 놀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네. 돌덩이에서 놀던 세대라 그냥 아스팔트에서. 네.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장기자랑에서 소방차 레퍼토리가 있었는데 저는 장기자랑을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가수 시절에. 장기자랑 시간이 되면 가서 잤습니다. 참여를 안 했군요. 네네. 저는 그런 퍼포먼스 계열은
보는 건 그냥 해도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아, 네. 그래. 저한테 이모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네. 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그래요. 지금 댓글에 쭈구리라는 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쭈구리?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제보입니다. 홍정욱 씨랑 1313님이 하수빈 씨. 1992년 데뷔하셨는데 강수지 씨와 청순의 양대 산맥이었다고. 그렇죠. 히트곡이 노노노노노. 왜요? 모르세요? 노노노. 저 하수빈 씨는 아직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노노노가 많았던 건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그 강수지 씨와 하수빈 씨 양대 산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파였습니까? 강수지 씨가 압도적이었죠. 수지파 네, 수지파. 압도적이죠. 보랏빛 뭐가... 향기는 아직도 리메이크되고. 아 보랏빛 향기는. 네. 네. 아니, 물론 하수빈 씨도 좋아요. 보면은 그때 청순하고 그래서 이제 무대를 보면은 너무 좋았죠. 뭐 누나들이고 강수지 씨는 제가 90년에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강수지 씨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기억에 남아있다가 제가 그 이제 방송국에 입사를 한 다음에 네. 저는 연예인들을 봐도 별 감동이 별 없어요 사실은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강수지 씨가 지나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쿵했군요. 네네. 뛰어갔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서 지나갔죠. 강수지 누나다 이러면서 벽에 붙어서 막 네네네. 심장을 보여 그게 바로 이 라디오 스튜디오 요층입니다. 정말 설렜어요. 저는 이 양대산맥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하수빈 씨랑 강수지 씨가 두 분 다 청순하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더 강수지 씨를 좋아하셨나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하수빈 씨는 좀 더 모자라든가 약간 그 레이스 계열의 조금 더 그 만화에 가까운 의상이었다면 강수지 씨는 그냥 청순이죠. 차이가 좀 애매하네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엊그제 일은 아니거든요. 네. 먼 옛날입니다. 자, 4447님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육각수 90년대로 왔습니다. 95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흥보가 기가 막혀로 데뷔를 했어요. 네, 흥보가 기가 막혀로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고 형님 그렇죠. 동상을 나가고 하니 어디로도 가니요. 혹시 이염동서라네. 1년에 노래방 몇 번 가요? 윤태희 씨는 제가 보기엔 한 30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요? 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가죠? 아니요, 못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54번 가는 거죠? 제가 못 가서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가면 이제 옛날 노래도 워낙 많이 부르기 때문에 네. 윤태희 씨가 아재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노래를 좀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이거 무대를 본 게 아니라 노래방에서 배우신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이 중독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태지 시대였는데도 잠깐 순위 프로에서 서태지 와이드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우와. 최근에 복면가왕에 조성환 씨가 출연하게 됐었고요. 이 노래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갓태진 미디어냐고. 우리가 언제나 만나는 그 미디어죠. 네. 자. 그리고 3374님이 베이비복스. 1997년 이희진, 간미연, 김희지, 윤은혜, 심은진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오, 대표곡 우연, 야이야이야, 나 어떻게, 갤업 등 있습니다. 네. 저 다른 노래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갤업. 갤업, 갤업, 갤업. 그거 맞아요. 갤업, 갤업. 네. 그것도 노래방에서 배웠어요? 기억이 나네요. 네. 갓태진 미디어. 게롭, 대단하네요. 갤업, 갤업, 갤업. 머릿속에 막 번호 저장된 그런 거 아니죠? 아, 전 근데 네 자리예요. 대진 세 자리잖아요. 네. 저는 181번.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와 동시대에 나왔던 노래들이 그녀를 만난 곳 100m 전 이상우 씨 노래랑 조정현 씨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 세 곡이 공전 히트였습니다. 네, 제가 가요 프로를 거의 보지 않는데 네. 저를 가요 프로 보게 이끈 게 강수지 누님이고 그 여파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랑 조정현 씨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알게 돼서 그게 제 181번이에요. 자, 아무튼 베이비복스까지 오니까 이건 아재 세대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1세대 혹은 1.5세대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베이비복스는 1990년대 97년이니까 그렇죠. 핑클과 SES와 함께 대표 여성 그룹에 오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재들 입장에서 보면 네.
96년 말 97년 이때가 IMF가 왔어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태지 형이 92년쯤에 나타나서 문화를 뒤흔들었잖아요. 문화 대통령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그리고 IMF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세상이 확 달라지고 좀 세상이 각박해진 느낌을 확 받았던 90년대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재들을 크게 위로해줬던 게 박찬호. 아, 네. 네. 박찬호 형이랑 그리고 이 걸그룹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SES. 네. SES 핑클, 베이비복스. 전 이렇게 한국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정리합니다. 아재 근현대사. 또 되게 많이 있는데. 이때 여성 그룹들이 진짜 많았는데. 또 누구 있죠? 샤크라! 그쵸. 샤크라. 네. 가라가라 갇혀. 박 갇혀. 내 안에 갇혀. 박 갇혀. 아, 저도 그게 약간 그, 이그조틱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 네. 재밌다. 네. 그, 우와. 약간 뒤일 거예요. 아, 샤크라는 그렇구나. 2000년대로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연애를 할 때, 그때 정말 그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슬픈요. 네. 왜냐면 90년대에는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요. 21세기 들어서 저는 연애를 했어요. 네. 아, 이거 참. 최종도 안 된 상황에서 슬픔이 먼저 밀려오는군요. 그 베이비복스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SES나 핑클 좀 다음이긴 하지만 최초의 한류 걸그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외국인 가수로 처음으로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었고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어쨌든 베이비복스 한번 짚어봤고 4122님은 이범학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뒤로 돌아가네요. 91년에 데뷔한 꽃미남 가수죠. 당시에는 저희 아재 판독기의 주제곡인 맥가이버 노래 있잖아요. 주제곡. 네. 빰빰빰빰빰빰빰빰. 모르세요? 아, 몰랐어요? 지금까지? 조금만 더 해주세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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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밤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죠? 아니 아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건 편집될 것 같은데 뭐지? 아무튼 맥가이버는 아시죠? 네 알죠. 맥가이버 아는데 이 주제곡을 모르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재 판독기의 주제곡으로 나오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맥가이버 아재들이 좋아했던 미드. 아, 몰랐어요. 1세대 미드죠? 전격 제트 작전이랑 바라바라 아 그건 어렵다. 불렀어요. 아무튼 제가 맥가이버 주제곡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그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치나? 그 음악을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예? 쉽긴 않나요? 하지만 네.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사람은. 아~ 네. 제가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서 치는 40번까지 쳤어요. 음악이 좀 제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맥가이버는 칠 수 있어요. 오~ 그 이상은 못 칩니다. 자, 노래 들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태진 씨, 갓태진 미디어에서 너무나 자주 부르실 걸 텐데, 솔리드, 천생연분. 추억의 가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추억이라기보다 그냥 기억인데, 윤태진 씨에게는 추억보다도 약간 가물가물, 혹은, 이름만 들어본. 네, 조금 어렸을 때라서. 듀스는 기억하나요? 아. 이진환이 보내셨는데. 제가 듀스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근데 이 분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즐기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네. 93년.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댄스 가수들, 랩 댄스 하는 힙합 가수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네. 그 중에서 아마, 저 같은 아재 세대. 남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듀스였던 것 같아요. 뭔가 가장 힙합 느낌이 많이 났었고, 옷 입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이현도 씨는 알죠. 아시죠? 네. 네. 지금도 뭐 이렇게 작곡 활동은 네. 하고 있을 거고. 김성재 씨는 어떻게 되셨는지 잘 보실 거고 돌아가셨죠? 네. 네. 아무튼 대표곡은 나를 돌아봐. 뭐 여름 안에서 말하자면 공전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 안에서 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늘은 우리를 향해. 아~ 리메이크 우리는 미 안에 있어. 갓태진
미디어식으로 부르시네요. 이현도 씨는 그 제 동네 형이었어요. 제가 서초동 살았었는데 저희 형 친구입니다. 오, 어렸을 때 아직 진짜 친구예요? 네, 완전 친한 친구라서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와서 놀고 기억이 가장 강렬한 게 제 팔을 빼놓고 도망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팔을 잘못 잡아 당기면 팔이 빠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형외과 가서 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놀다 가지고 논다는 게 맞죠? 네. 어리니까 막 팔 잡고 돌리다가 팔이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혐오스럽게 빠져 나갔다는 게 아니라 이게 관절이 살짝 빠진 거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도망갔어요. 제가 이제 자지러지게 우니까 도망가는데 그 형이 어찌나 빨리 뛰어서 도망가는지 그게 아직 강렬하게 기억이 납니다. 형은요, 형은? 저희 형이요? 네. 저희 형은 좀 뭐라 그래야지? 저희 집에 형 친구들이 와글와글 몰리면 네. 약간 묻힌 스타일이었어요. 아~ 개성 강한 형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동생 팔이 빠져있는데 같이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이모님이 저를 데리고 뭐 가서 이렇게 팔을 다시 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현도 형이. 제가 5층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 5층 있잖아요. 거기서 이 그 밑을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현도 형이 제 팔 빼놓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도망갔네. 완전 엄청난 도망이었고요. 네. 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라디오에 이렇게 놀러와가지고 또 재회하고 그랬어요. 자, 듀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거 하면 아재다. 저만 다 아는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줄은 이 외화 알면 아재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텐 씨가 맥가이버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여러분, 미드가 아닙니다. 외화. 물론 미드 얘기는 인텐 씨가 할 수 있어요. 외화. 미드 대 외화. TV에서 틀어준 시리즈물들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의 청춘 스타들을 소환해주세요.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자, 아재 판독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배댄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듀스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핫 이슈를 되짚어보고 핫 이슈의 핫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 베스트 댓글 줄여서 배대. 일요일 2부는 한 주 동안의 네티즌 여러분이 주목한 핫 이슈 기사를 소개하고요.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토크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봅니다. 이번 주에는 사건 사고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잘 못 보고 지난 주말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좀 크게 눈에 띄었던 것은 미세먼지 그 이슈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뭐 기사들 중에 반가운 소식은 없었습니까? 이번 주에 반가운 기사들이요? 뭐가 있었을까요? 배성재 아나운서 생방송 컴백 소식.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유도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자, 배대세에서 준비한 오늘의 기사 인텐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동체 시력이 현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동체 시력이 현재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잠을 20시간 정도 못 잤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에서 공부 잘 되는 이유, 옆 사람이 1등 공신. 커피 전문점에서 노트북이나 책을 보며 공부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는데요. 적절한 소음도 집중력을 높이지만 소음보다 옆 사람의 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집중력이 높아지는 집중력의 전염 현상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사람들이 옆 사람의 자세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해 덩달아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집중해서 공부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은 고시원에 틀어박혀 혼자 공부하지 말고 커피 전문점으로 가세요. 콧바람도 쐬고 커피도 마시고 노래도 듣고 집중력도 높이고 또 잘생긴 남자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네, 물론 이런 댓글이 바로 채팅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커피 하우스, 커피집에서 자리 전세 내지 말고 도서관을 가라. 이런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라고 하네요. 네. 어떻게 윤태인 씨는 공부를 주로 어디서 했어요? 저는 주로 학교 도서관에서 했어요. 학교 도서관?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학교 도서관이 진짜 예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되게 예쁘고 좋아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예약해서 잘 했었는데 근데 거기가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맡아야 되죠. 네. 자리를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커피 전문점에 가기도 해요. 그 정문에서 바로 나오면 딱 있거든요. 그 모 커피 회사의 1호점이 있습니다. 네네. S커피. 저 자주 갑니다. 네. 자주 가세요? 네.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시끄럽게 떠들지도 못하고 1층만 조금 수다를 떨 수 있지 2, 3층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가라는 시선들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냥 거긴 그냥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자분들이 너무 소음을 내고 그러면 아마추어죠. 괜히 시선 모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조용히 앉아서 진짜로. 거기 앉아 있는 그 여대생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해본 적 있어요, 저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학교 도서관은 네. 이대 나온 여자잖아요. 네. 뭐, 무용과 나온 여자고. 네. 그 여대 도서관은 남자가 아예 못 들어갑니까? 네, 못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다. 같이 못 데리고 가나요? 못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그 학생증을 찍고. 학생증이어야 네. 되는군요. 예약하고 들어가야 돼서. 그렇군요. 네. 그거 아쉽네요. 졸업생 갈 수 있나요? 이대 졸업생이요? 네. 졸업생, 졸업생도 갈 수 있죠. 아, 네. 그래요? 근데, 남성분들 여대생들의 도서관에 이렇게 환상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어떨 거라는 환상이 있을까요? 굉장히 그 머리띠를 한 여대생들이 청순한 티셔츠를 입고 청순한 샌들을 신고 책을 하나를 안고 들어와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혹은 그 큰 그 이 찌개 있잖아요. 네. 찌개. 머리 이렇게 짚는. 네네네. 네. 손바닥만한 거. 네. 그걸로 이제 크게 한번 확 피가 막 묶은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청순한 모습. 근데 사실 시험 기간 때 여대 도서관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네, 다들 이제 정말 밤새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거의 이제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청순한 모습으로 다 없으면 씻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렇군요. 유경화님이 성재형 판타지 보소 이러고요. 배디 의문의 변태행이라고 쓰는데 제가 뭐 그게 왜 변태입니까? 청순한 머리띠, 청순한 네, 채팅창에 전봉준 100명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머리를 그 정도로 감아올린 그렇군요. 남자의 동심을 파괴하는 윤태진 씨의 얘기에 젤로스님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도면 똑같은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커피숍은 트여 있잖아요. 네. 시야가. 네. 그래서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 집중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도 갖춰지고 집중이 되는 건데 이 독서실은 칸막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등 뒤를 감안하지 않으면 앞과 옆이 막혀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공간이라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딴 생각도 하고 낙서도 하고 만화도 보고 미드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큰 탁자로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데 가면은, 네. 그런 데 가면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자주 가던 곳이 정독도서관이라고, 그, 삼청동에 있습니다. 제가 집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주 갔었거든요. 예전에 경기 중고등학교 자리예요. 공부 잘하던 학교 자리다 보니까, 거기 앉으면 공부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잘생긴 남자 구경, 잘 예쁜 여자 구경하는 것은 좀 환상이다. 네, 이건 좀 환상인 것 같아요. 자, 네티즌들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요? 자, 먼저 도서관, 독서실은 옆 사람이 없더냐? 하셨는데요. 아무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카페 공부 족치고 공부 잘하는 애 없음. 뭐 그런가요? 이건 편견. 진짜 편견. 그리고 저희 방송국 주변에는 커피숍에 자리가 좀 없습니다. 목동이 특히 커피숍에 굉장히 자리가 없어요. 네, 어딜 가든. 이게 이제 목동 자체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뭐 방송국 주변에는 작가분들이 사무실이 좀 답답하니까 아.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작업을 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분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죠. 아무튼 작가들은 카페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카페 가려고 예쁜 노트북 사오고 그랬어요. 왜요? 네? 왜 카페 가요? 카페 가면 이게 노트북이 예뻐야 돼요. 왜요? 그 열어보면 그게 그 있어요. 저쪽에서 보일 때. 아. 네. 그것 때문에 샀습니다. 아, 그럼 내가 바라보는 곳이 예쁘다기보다는 이 상대방이 보는 곳을 신경 쓰시죠? 그렇죠. 제가 보는 것도 예쁘게 하고 그 키보드도 쫀득쫀득해서 좋은데 역시 정면에서 볼 때 그 노트북의 앞이 걸리면서 제 얼굴이 걸리니까 좀 더 잘생겨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그 뭔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떤 노트북인지 물어봐도 아니, 뭐 사과회사. 아, 사과회사. 아. 근데 여기 네 번째 댓글이 있어요. 결국 허세네. 공부로 허세야. 그랬는데 맞습니다. 저는 아니 저는 살 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커피숍 가려고 샀다. 아 네. 진짜 허세 부리려고 샀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이 가지 않았어요. 무겁더라고요. 어? 이게 그거 되게 가벼운 걸로. 아재가 되면은 그 정도도 무거워. 힘이 양손이 주머니에 있어야 편하지. 뭘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가방 메고 다니고 그러면 목이 아파요. 그거 되게 원래 가볍게를 되게 가벼워서 화제이긴 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무거우시군요. 초반에 좀 가다가 아이 내가 뭐하러 이러면서 간 겁니다. 뭘 이렇게 천천히 쳐. 지금 동체 시력이 느린 게 아니라 이게 느린데. 자, 세 번째 댓글은 영업 방해죄였고요. 네. 다섯 번째 댓글. 허허, 우리 오빠는 애들 둘 데리고 가서 과외하더라. 그래서 과외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과외하는 사람 많아요. 뭐, 영어 과외, 뭐, 일본어 과외, 그렇죠. 뭐 외국어 과외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과외인지 아니면 가벼운 회의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긴 해요.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회의에도 뭐 팀별 과제하고 그러면 리더가 있습니다. 네. 되게 복학생, 아저씨급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티는 안 나지만. 근데 거기서 과외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근데 요즘 카페에는 약간 룸이 잘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스터디 룸 같이. 그렇죠. 네. 학교 근처에 특히. 네. 신촌에는 그런 카페가 굉장히 많죠. 예, 헝그리박님이 사장님 피꺼솥이라고 커피숍 아. 회전 안 돼서 사장님들은 화날 거라고 하시는데 아예 스터디하라고 만들어 놓은 카페들도 그런데는 학교 근처에 많아요. 그런데 가면 그 칸막이도 있고 칸막이를 넘어서 아예 방이 있잖아요. 네. 예약도 그냥 미리 해서 신청해서 하고 아니 안 들여다보이고 그러면 이제 남녀가 같이 가면 괜찮죠. 공부도 하고 뭐가 괜찮아요?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안 가봤습니까? 네. 남자친구랑 스터디룸 안 가봤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공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남자친구랑 뭐 했어요? 남자친구랑 그냥 놀았던 것 같은데. 뭐하고 놀았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리고? 그렇게 놀죠. 학생인데. 네. 어른, 학생 끝난 다음에? 학생 끝난 다음에. 직장인일 땐? 아나운서일 땐? 아나운서일 때는 남자친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걸로 하고 싶군요. 표정을 딱 보니까. 아나운서 된다면 남자친구 기록을 삭제하는 걸로.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알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뭐든지. 자, 그 외의 댓글들이 암요맨 링딩동 무한 반복시켜라. 이게 아~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수능 금지곡들. 아~ 이게 문제 풀려고 할 때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입에서 맴도는 노래들 그렇죠. 거죠. 후렴구, 후크송이라고 많이 하는데 CM송처럼 머릿속에 막 반복되는 거 있으면 안 되고 또 소개해 주시죠. 카페에서 공부하면 졸려서 자고 싶어도 못 자니까 공부하게 되지. 맞아요.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장소 탓하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아 그렇긴 해요. 네. 변기에 앉아서 공부해라. 또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에디킴 이성경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배성재 10 일요일에 윤태진 씨와 함께 베스트 댓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대인 씨가 또 낭낭하게 소개해 주시죠. 닭도리탕은 순 우리말, 국립국어원도 어원 잘 몰라. 현재 닭도리탕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새라는 뜻의 도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닭도리탕이 아닌 닭볶음탕으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닭을 잘게 자른다는 우리말 도리쳐서 만든 음식 닭도리탕이 순 우리말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에 국립국어원 측은 닭도리탕이 왜 일본어 유래가 된 건지, 왜 볶음 과정이 없는 요리에 닭볶음탕이란 이름을 붙인 건지 정확한 어원에 대해 기록된 게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닭도리탕을 왜 닭도리탕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였는지 닭도리탕이나 먹으면서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닭도리탕을 일단 좀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오케이. 뭐, 왜 갑자기 정색하면서 받아요? 좋아요 하는 얼굴이 아닌데요? 한번 먹고 끝내자 이런 수준의 얼굴이었어요. 배디가 사는 거예요? 그럼요. 오, 예. 얼마든지. 자, 닭도리탕. 네. 이게 도리가 새를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닭새탕이잖아요? 원래는 네. 닭도리탕을 일본어라고 주장한다면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상했어요. 저희가 아나운서로 입사한 다음에 항상 선배들한테 배우는 말들이 우동이라고 하지 말고 가락국수라고 해라. 네. 닭도리탕 말고 닭볶음탕이라고 해라.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동은 이제 일본어가 맞긴 하는데 전 이것도 약간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만 가락국수라는 표현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우동과 네. 네네. 국수라는 면 그런 그러니까요. 저 네. 우동은 우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개인적인 겁니다. 네. 이 전국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닭새탕은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닭도리탕의 도리가 일본에서 온 거면 닭새탕이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기까지만 들었나 봐요. 대답을 못 들었는데 도리치기에서 나온 도리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이렇게 나와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면서 근데 또 이것도 아직까지는 주장이니까 네. 출처로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닭도리탕을 어떤 사람이 불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문헌을 발견할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직까지는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태진 아나운서시니까 엄청나게 애매한 이게 또 윤태진 씨도 스포츠 아나운서고 저도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스포츠 중계할 때 또 걸리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일본식 용어 조심해라. 영어 표현 같은 거. 네, 일본식 영어 표현을 네, 조심해라 네. 라고 하는데 그럼 그냥 미국 표현은 괜찮은 건가요?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역시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분. 저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요? 뭐 약간 제 개인, 정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네. 뭔가 스포츠 하면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동을 가락국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내가 느낌상 우동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뭐 라인 바깥쪽 약간 이런 느낌일 때 네. 라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그럼 라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줄이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되게 급박한 스포츠 상황에서 줄 바깥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약간 뭔가 스포츠의 느낌이 떨어지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이 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복합용어가 나오기도 해요. 라인 선상 빠지는 이루타 이러면서. 네. 네. 주고 라인과 선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약간은 방송사의 차이기도 한데 저희나 뭐 M사나 그냥 이제 축구를 중계를 할 때 터치아웃 혹은 이제 골아웃 네. 이런 할 때 그냥 이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K본부 쪽에 중계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끝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줄 밖으로 나갔습니다. 줄이라는 네. 표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왜냐면 많이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글화로 가는 노력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이게 애매한 거죠. 네. 너무 많이 갑자기 해버리면 네. 코너키를 갑자기 구석차기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꼭 북한 중계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말이 워낙 좋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이제 가는 편이 괜찮긴 하죠. 네. 저도 그래서 섞었습니다. 스로인을 던지기라고 하거나 아. 네. 코너킥을 할 때 구석차기라고 나가지만 제가 이제 구석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애매하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국어 선생님같이 얘기를 했네요. 네. 자,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기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 혼자 우기려니 힘들었음. 이렇게. 닭도리탕과 닭볶음탕 하시고. 근데 대개는 그냥 닭도리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닭볶음탕이라고 하시는 것 분들은 되게 아나운서들이나 방송국 주변에 있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닭볶음탕보다 닭도리탕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어. 아, 이런 느낌들의 몇 가지가 있었죠. 네네. 지금은 바뀌긴 했는데 뭐 짜장면. 그것도 짜장면. 그것도 더 맛있게. 이제는 짜장면으로 표기할 수 있게 네. 됐는데 네. 이게 사실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을 언중이라고 하거든요. 대중 뭐 이렇게 하듯이. 언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표기법도 뒤로 이어오지 않나. 네. 짬뽕은 아닙니다, 여러분. 짬뽕은 짬뽕이었어요. 자장면 짬뽕 아니었는데 당수육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원래 탕수육은 탕수육이고 짬뽕이라고 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파게티? 네. 국립국어원에서 오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잠봉이라고 간풍기? 뭐? 자바게티. 네. 아 너무 신났네, 웃기다. 또 이분 간풍기. 자, 간소세. 네, 그만하시죠. 볶은 거면 볶은 거고 탕이면 탕이지 볶음탕은 뭔 소린지 이런 얘기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요리하시는 분들은 볶음탕까지만 볶은 다음에 거기다 뭘 부었다는 얘기인지.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또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고 이게 일본어 표현이 좋다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쓰자라는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쓰자라는 의견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한글 쪽으로 순화가 많이 돼 가는 편이면 좋죠. 아, 망했네. 지금까지 닭도리탕 일본말이라고 박바우게 됐는데. 그리고 짜장면을 자꾸 자장면이라고 하려고 했을 때도 짜증났었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돈가스는 이거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인데. 그렇죠. 완전히 굳어진 거죠, 이건. 그럼 도리도리 짝짝꿍은 뭔가요? 아, 네. 이 댓글 뭔가요? 이 도리도리는 또 다른 거죠? 네. 네. 자, 베스트 댓글, 한 주간의 이슈와 그에 딸린 댓글로 토크를 나눠봤는데 윤태진 씨가 많은 남성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무리 코너, 귀를 간지르면서 여러분을 재워드리는 아스무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네, 광고 듣고 와서 윤태진 씨의 아스무르로 마치고요.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소등합니다. 그 윤태진 씨, 지난주에 야한 밤 되세요 그랬잖아요. 아니요. 지난주에 잘했잖아요, 저. 아, 지난주엔 잘했고, 지지난주였군요. 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야한 꿈이라고 할게요. 네. 네.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진표가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션. 술 먹구나. 야한 밤 개꿀이라고 그러는데, 다들. 야한 밤으로 해달. 해달. 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공기만 흐를 뿐. 참 답답해. 이상해. 자꾸 어긋나는 일. 대체 뭐가 문제일까? 누굴 만나도 쏘쏘. 혼자인 것도.
기분도 쏘쏘.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 쏘쏘. 초등하겠습니다. 얀 꿈 꾸세요. 뭐 안 했나 우리가? 예고가 있었는데. 아 맞다. 아 그러네. 예고를 광고 전에 해야겠다. 광고 전에. 이게 아직도 안 나왔구나. 야한 꿈 어떻게 하면 꾸네요? 이도 자기 전에 야한 생각을 아 야한 밤 되세요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 정리해서 야한 꿈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럼 풍성충이래. 네. 자 풍성충이래. 머리만 아 아니에요 저 머리 써서 여기서 잠깐 광고 듣기 전에 이거만 전달할게요. 네. 야한 꿈이라고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내일은 4개국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대회. 다시 할게요. 내일은요, 4개국 올림픽 대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SBS가 덴마크전 중계를 맡아서 내일 현충일 밤 중계가 있어요. 밤 8시에 중계를 저희가 부천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일 배태는 녹음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에 끝나고 바로 달려와서 하면 늦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축구데이 특집으로 박지성 선수의 미니 더더 퀴즈쇼를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고요. 2부는 박지성 김민지 부부의 영국 생활 역보기 제2탄 김민지의 프로듀스 1077 미방송분 못다한 이야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대신 화요일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화요일에 생방송.